지난번 편에 이제 레더 폭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 레더들을 지금 보시면은 누구는 베이스가 없어서 막 굴러다녀요. 제가 지금 독일 스페셜 레더인데 지금 베이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펴봐야 알겠는데 무슨 레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이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목에 비해서 프렉 베이스도 작고요. 그리고 이 장래건 레더 역시 지금 베이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프렉을 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베이스를 붙여줄 예정입니다. 예전에 제가 솜코 롱팁을 이제 프렉을 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번 예전에 이제 목친애가 얘예요. 지금 보시면 되게 많이 자랐죠? 원래 사실 좀더 자랐는데, 지금 이제 물의 변화가 좀 심하다 보니까 팁이 잘안 펴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놔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이스 이식을 해볼게요. 독일 스페셜 레더를 일단 꺼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렉 베이스는 10 곱하기 10, 베이스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엄청 크죠? 지금 거의 손바닥만한 사이즈입니다. 일단은 칼도 혹시 몰라서 일단 준비는 해놨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일단 리프딥으로 대충 저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전하고 일단 동일해요. 그러니까 티타늄 실로 이제 쫙 꿰매서 고무줄로 넣으면 되겠죠. 자, 티타늄 실은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가급적 이제 프렉 베이스가 삐져나오지 않는 선까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에 대해서 대략적인 길이를 보고 그럼 자르면 되겠죠.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하나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일단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일단 얘는 십자가로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들도 티타늄 실도 한번 적시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폴리글루로 했었는데, 폴리글루는 지난번 영상처럼 뼈대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레더 같은 경우에는 열 때문에 녹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제 하루 정도 제가 그냥 락에서 바로 그냥 손으로 뜯었습니다. 자른 게 아니고. 뜯다 보니까 약간 울퉁불퉁한데,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일부러 하루 정도 놔뒀어요. 왜냐하면은 자른 상태에서 바로 붙이는 것보다 조금 있다가 시간을 두고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냥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가운데 통과를 시키고요. 통과시킬 때는 너무 끝에 말고 약간 위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은 그만큼 얘가 이제 땡땡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끝을 살짝 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레더가 부풀면서 찢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이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무줄로 이제 하면 되겠죠. 고무줄은 그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고무줄은 그 머리 이제 묶을 때 쓰는 고무줄입니다. 역시 레더가 크다 보니까 그 이제 침 흘리는 것도 그렇고 물도 많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이제 붙였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얘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하나 뚫어서 해볼게요. 지금 조금 얘가 스테인실이 이제 휘다 보니까 이쪽은 제대로 뚫렸는데 여긴 좀 아래쪽으로 뚫렸습니다. 근데 뭐 얘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역시 얘도 살짝 좀 휘어주게 해주고요. 티타임실을. 그러면 이제 꼬무질 여기 누르겠죠? 그러면 반대편도 역시 조금 휠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살짝 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붙이면 되겠죠? 자,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어차피 얘가 너무 땡땡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략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장래관 레더인데, 장래관 레더도 역시 제가 락에서 그냥 뜯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약간 울퉁불퉁 이렇게 돼 있죠. 표면이 이렇게 매끄러우면 붙이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얘는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붙이면은 이쪽으로 이제 휘겠죠. 근데 어차피 이제 활짝이 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독일 레더를 붙일 건데, 독일 레더는 밑에 보시면 락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쪽이 많이 지금 삐져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목을 치는 것보다 그냥 베이스 위에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더 안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혹은 뭐좀 욕심이 난다고 하면은 목을 자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저희 집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붙이는 게 어쨌든 좀더 안전하니까 이 상태로 그냥 본드로 붙일게요. 그러면 본드는 그냥 대충 쭉 짜서 그냥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뭐, 락 표면이 조금 이렇게 막 울퉁불퉁 하면은 좀 그런데 다행히도 얘는 락이 좀 평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발견한 건데 이 옆에 뭔가 레더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또 어떤 놈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붙여두고요. 이제 얘는 좀더 피면은 그때 뭐 다시 목을 자르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럼 얘도 이 상태로 한번 적셔 놨다가, 어휴, 얘는 이제 커서 잘 들어가지도 않네요. 어쨌든 독일 레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꽤 나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인분이 이걸 한 150만 원 주고 구매했다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만한 사이즈의 독일 레더 좀 구하긴 쉽지 않고요. 이거 발색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얘도 일단 이 상태로 본수에 넣을게요. 이제 대망의 이 녀석만 남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이 상당합니다. 엄청 두껍죠? 그리고 프렉 베이스는 되게 작고요. 그리고 지금 락에 뭔가 알수 없는 게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냥 락체를 그냥 베이스에 붙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뜯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더 같은 경우는 그냥 힘 주면은 이게 조금씩 뜯어져요. 근데 너무 한 번에 세게 빡 하면은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찢어지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굳이 꼭 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지금 목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얘도 칼로 한번 자를게요, 목을. 요번엔 칼 갈았습니다. 되게 잘 잘리죠? 자, 그래서 얘도 일단 넣어놓고. 잘 들어가지도 않네요. 이게 너무 커갖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또 이식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선 머리부터
가끔 이 상태에서 풀액을 어떻게 쳐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주름이 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이게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게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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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일단 얘는 여섯 개 나오겠네요. 풀액을 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원형이면은, 원형 안에서 원형을 축소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서 깎으셔도 돼요. 혹은,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반듯하게 자르셔도 됩니다. 근데 머리 부분은 아무래도 몸통 쪽보다는 그 프랙에 활착하는 게좀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일단 목이 없던 부위다 보니까 새로 하려면 좀 오래 걸리겠죠, 레더도. 이 녀석은 원래 안 잘라도 되는데 목이 너무 길어갖고 저희 집 수조가 높이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거의 뚫고 나올 것 같더라고요. 물론 조명 광량이 세면은 목이 다시 줄어듭니다. 근데 그 줄어드는 게 이쁘게 줄어들진 않고요. 약간 이렇게 찌보대듯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기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목을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잘랐고요. 목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라면은 굳이 자르실 필요 없어요. 괜히 잘랐다가 어쨌든 얘네도 칼 손에 뭐지 이제 몸에 칼을 대는 건데 좋진 않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목 부분은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프랙 베이스가 너무 크네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프랙 베이스 중에 얘보다 한 단계 작은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그냥 이렇게 두고 다음에 제가 베이스를 따로 구매를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붙인 거 일단은 다 넣었고요. 아, 저거 하나 안 넣었네요. 잠시만요. 네, 아까 목 자른 녀석들도 다시 넣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 곱하기 10 베이스로 이제 이식을 다 했는데요. 어항이 가로가 이제 6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꽉 차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부풀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얼마나 커지는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은 요번 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얘네가 좀 어느 정도 피고 그 다음에 활착이 되면은 다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레더 폭탄이 본의 아니게 제가 계획된 거랑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처럼 제가 빠르게 이제 다른 거 촬영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